네, 다음은 강좌 관리 부분입니다. 네, 기존 ETL에서도 강의 자료와 학습 자료 등을 추가하실 수 있으셨죠? 네, 신규 ETL에서는요, 일단 큐레이션 방식으로 조금 교수님께서 보다 자유롭게 강좌를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뭐 서울대의 아주 자유로운 학풍을 반영해서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커리큘럼을 만드셔서 학습자에게 제공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